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약재를 좀 방제하려고 해요. 어떤 약재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쪽파리가 간혹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조금 그 약을 구해와서 시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음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를 방제를 했는데, 초파리인가 뭐 뿌리파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제를 해주지 않아서 그거를 방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약은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카드라는 약이고요. 이걸로 방제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그리마이신, 요것도 2회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에는 이게 응애약인데 살비왕 요거를 방제를 해 줬고요. 그리고 요 파만 베놈이라고 파만농 베놈이라고 다이센엠하고 제가 그 교차로 이렇게 방제를 해줬던 거고요. 그 요거는 이제 살균제고, 아그리마이신은 물음병이나 곰팡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그 압축 분무기는 이게 5리터짜리예요. 5리터기 때문에 이 약이 20리터에 10ml로 되어 있는데 2.5ml 제가 혼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주고 지금 한 손으로는 약을 방제를 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관계로 간단하게 촬영하고 나머지는 제가 혼자 방제하고 끝나겠습니다. 화면이 막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요. 이 아이는 몽블랑이고요. 이 아이는 샤이닝펄이고, 이 아이는 펜지 군생입니다. 이 아이가 몽블랑이고요. 이 아이는 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로라고요. 로라 군생이고요. 폴리 린지아나. 이거는 그 약재를 예방 차원에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시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무기가 한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이거는 홍상생슬, 이거는 소인제고요. 핑키, 이거는 희탕미인입니다. 여기 홍옥과 오로라고요. 오로라가 홍옥금이라고 그래요. 홍옥의 편이죠.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나머지는 저 혼자 방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행복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